마지막으로 장한 어머니상 수양자를 하겠습니다.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. 장한 어머니상은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 겁니다. 선발은 17개 시도지부에서 건의한 대상자 중 본부에서 중앙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중 2명을 선발하였습니다. 상금은 1인 150만원이 되겠습니다. 서울지부 최선정의 아내 김춘임, 광주지부 문종호의 아내 김연자, 앞으로 나와주십시오. 장한 어머니상 소속 서울특별시지부 고 최선종 회원의 아내 성명 김춘임, 귀하는 두 분을 국가의 명령에 따라 호국정선에 바친 미망인으로서 가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어려운 역경에서도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었으며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므로 본회 장한 어머니로 선정하여 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. 2023년 7월 18일 대한민국 고위촌의 회장 황규승, 장한 어머니 상과 장한 어머니 1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. 장한 어머니 상 소속 광주지부 고 문종호 회원의 아내 성명 김연자,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. 2023년 7월 18일 대한민국 고위촌의 회장 황규승,